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7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포인트 약간 하락 마감을 했네요. 어제 미국 기준금리가 0.25pp 올랐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격차가 크게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아주 급락을 보였어요. 원래 다우지수는 어제 급락을 보이면서 530포인트나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환율이 급락을 보이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따라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하락을 보여야 맞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반대로 움직였네요. 네, 이렇게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알겠죠. 아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박스권을 돌파하든지 이탈을 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면 3월 말이잖아요. 3월 말일까지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안 한 회사는 안 한 종목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뭔가가 있으니까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오늘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은 날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DL건설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했죠. 3월 14일 날 일찌감치 했고 그리고 23일 날 오늘 정기 주주총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까지 원래 딱 나오면 완벽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감사보고서 제출은 오늘도 많이 종목들을 했는데 주주총회 있죠. 주주총회 날짜가 전부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주주총회도 한다고 공시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주주총회 날짜가 일찍 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3월 31일 날 하는 회사도 좀 있습니다. 그런 회사는 아직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안 했을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KH필루스 같은 경우는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을 안 했거든요. 이 종목은 31일 날 주주총회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하기 전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안 한다 하면은 조금 위험하니까 팔아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 좋은 거 대우특수함 같은 그런 거 좋잖아요. 벌써 감사보고서 제출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갈아타는 게 좋고 갈아타지 않더라도 일단 팔아놓고 수익이 났던 손실이 났던 팔아놓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고 정기 주주총회 결과가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회사 자체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대응하려면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네, 종목 시황에 들어가가지고 보면 돼요. 바로 3월 달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했나 안 했나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보고서 제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주총회도 언제 한다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다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날짜가 언젠가 31일이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며칠 더 기다려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날짜가 임박했는데도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하면은 아는 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팔아요. 팔게 되면 또 지수가 참 종목이 또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실 받더라도 팔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은 좀 지켜봤다가 완벽하게 정기 주주총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매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속에서 굽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종목을 지켜봐야 되고 또 대주주나 기타 임원들 대표가 지분을 팔질 않는가 그런 건 봐야 되고 또 영업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 않는가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시비 발행을 갑자기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걸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종목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 하기 싫은 분들은 손실을 10원이라도 손실을 하는 종목은 매수하지 말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회사 있죠. 초우량주 그런 거로만 매매를 한다면은
그런 걱정은 없는데 그런 회사도 또 뭐 완벽하게 뭐 위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 호스템 임플란트 마냥 거액을 횡령 사건이 난다든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위험성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조심을 한다면 위험성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대우 특수강은 급등 나왔다가 다시 원위치 왔으니까 이런 걸 또 5,000원 초반에 오면은 매수하면 된다겠죠. 5,200원 왔다가 또 오늘도 5,500원까지 올라갔다가 5,380원에 마감했네요. 이런 식으로 좋은 회사, 안전된 회사로 여러분들이 매매한다면은 네, 장기 투자하면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남양유업도 조금 더 올라갔죠. 장이 또 받쳐주니까 오늘 아침에 빠지려고 하다가 또 2,000원 올라가지고 57만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51만원, 2만원에 매수 가능하다겠는데 거의 매수가에서 10%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이수학은 뭐 또 급등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또 했습니다. 네, 47,700원, 장중에는 5만 700원을 찍었네요. 뭐 월봉으로 보더라도 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는 8,000원대부터 올라갔는데 네, 제가 추천한 건 14,000원, 여기서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배터리 관련주라 네,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하면 상승률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안심 종목이 아니고 최소한 2만원 밑으로 내려가야 안심 종목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매수한 선물을 전부 다 종가에 다 100% 매도를 해버렸네요, 외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상승한다고 장담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424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고점은 2,490포인트, 2,500포인트를 찍지를 못하고 현재 단기적으로 볼 때는 네, 거의 2개월 넘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를 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장기 박스권은 지금 뭐 한 8~9개월째 움직이고 있어요. 이때가 작년 5월 달이니까 거의 뭐 8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현재 박스권 조정할 만큼 했기 때문에 네, 돌파라든지 다시 빠지든지 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ELP도 오늘 조금 올라가지고 계속 꾸준히 쉬지 않고 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잘 나가던 회사도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비를 많이 발행한다든가 그런 회사는 좀 조심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비중을 좀 적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종목을 볼 줄 아시는 분들은 좀 기왕이면 우량하면서 회사가 이익도 좀 많이 내고 현금 배당도 하고 하면서 좋은 안심 종목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면 편안하게 추가 매수 살 수 있고 큰 수익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